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같이 한번 이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 앞으로 자주 보는 단어이긴 한데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딱히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무엇을 두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느냐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is a variable입니다. Variable,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이고 of which value, 그것의 value가 is related to some probability, 어떤 probability, 어떤 확률에 연관되어 있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x variable x입니다. x가 만약에 이것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 아니죠? 앞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전을 한 번 던진 겁니다.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어떤 게 앞면인지, 머리가 있는 게 앞면인지, 뭐 숫자가 있는 게 앞면인지, 그건 정하기 나름이고, 하여튼 뭐 자기가 정한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랜덤 베리어블 x로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은 이 값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게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예요. 이것은 어떤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래에 그 값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가능한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거는 그러니까 동전 앞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0회의 가능성이 50%죠. 그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앞면이 나올 횟수, 앞면이 한 번 나올 횟수는 가능성이 몇 분이 있나요? 마찬가지 50%가 있죠. 역시 2분의 1이 되죠. 두 번 나올 횟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 나올 횟수는 0%죠. 한 번 던지는데 어떻게 두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 나올 수 있는 횟수, 역시도 0%잖아요. 그죠? 이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 이 베리어블 X를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지정한다면 이게 어떤 값이 될지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 0회, 베리어블 X의 값이 0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은 뭐죠? 50%, 2분의 1 되고 X의 값이 1이 될 확률 역시 50% 해서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variable X의 값이 2가 들어갈 확률, 여기가 값이 2가 될 확률은 0%가 되는 거고 X의 값이 3이 될 확률 역시도 0가 되는 거. 이게 랜덤 variable입니다. 랜덤 임의의 값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X의 값은 평균적으로 얼마일 거라고 내가 예상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할 때 그건 어떻게 되나요? 요것 X의 expected value라고 표현하죠. 또 expected value of X is 어떻게 되죠? sum of 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뭐 가로는 뭐 뺄게요. 그러니까 가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얘와 그리고 그러니까 0이 들어올 확률 더하기 어떻게 되죠? 더하기 0 곱하기 0. 무한대로 이어지죠. 더하기 무한대. 나머지는 생략 해버리면 이것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X의 expected value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0.5. 그죠? 이게 랜덤 베리어블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랜덤 베리어블은 다분히 좀 철학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숫자
0에서부터 9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면 각 숫자를 선택할 확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9 사이의 숫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10개죠. 숫자를 눈 감고 선택한 값. 이렇게 만약 variable 이것도 랜덤 variable이 되죠. variable y equal 이렇게 지정합시다. y 값은 미래에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 감고 한번 선택을 해봐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랬다고 했을 때 0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0이 나올 것은 확률은 10분의 1이 되죠. 확률로 따지면 10% 되고 1이 나올 확률도 10% 그죠? 그리고 2가 나올 확률도 10% 이렇게 되는 거죠. 쭉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expected value는 어떻게 되죠? 그럼 0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1 그죠? 더하기 2 곱하기 쭉쭉쭉쭉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해서 결국 평균 때리면 4.5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y의 expected value는 4.5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전을 한번 던져서 요 나오는 요 계산의 경우와 그리고 랜덤 0에서 9 사이의 값을 랜덤으로 선택을 한번 딱 해보는 거예요. 한번 딱 해봤을 때 요 나오는 요 경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차이점이 약간 미묘한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그 미묘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사실상 철학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좀 다분히 좀 철학적으로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 수학의 원리, 버트란드 러셀의 수학의 원리라는 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언제 기회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버트란드 러셀 수학의 원리 한번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매스메티카 프린시피아 라틴어예요. 프린시플 오브 매스매틱스,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버트란드 러셀 책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랜덤 베리어블하고 또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얘기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는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교재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좋은 문장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들, 딸, 자녀가 두 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딸이 X라고 할 때, 그죠? 이 두 명의 자녀 중에서 딸이 0명일 가능성 확률은 4분의 1, 한 명일 확률은 2분의 1, 두 명일 확률은 4분의 1.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부부에게 있어서 딸의 숫자, expected value는 어떻게 되나요?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2 해서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명 expected value가 그죠? 그리고 자녀의 숫자는 이 x는 랜덤 variable이죠. 랜덤 variable 뚜껑을 열어봐야지 값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전 에피소드에 또 다시 한번 얘기 나왔던 것이 요 conditional 한 거잖아요. 먼저 적어도 한 명의 아이가 딸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그죠? 그러한 조건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부의 딸 아이의 이 수는 몇 명이냐? 이 경우에도 한 명이냐 하는 거죠. 그죠? 이 경우를 보시면, 뭐다?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 probability of 3분의 2 확률이 되죠. 그죠? 따라서 1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따라서 3분의 4가 되죠. 그죠? 3분의 4가 되니까 이 부부의 이승이 됩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나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딸. 그 집은 딸이거나 아니면 아들, 딸이거나 혹은 아들이거나
이 네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미 한 명이 이 딸이라고 적어도 한 명이 딸인 경우는 요 세 가지 경우죠. 요 세 가지 경우가 적어도 한 명은 딸입니다. 이미 적어도 한 명이 딸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럴 때 expected value y, variable y, 그 부부의 평균적인 그 부부의 기대되는 딸 아이의 수는 몇 명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명일 가능성이 하나, 둘, 3분의 2죠. 1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3분의 1명이 되잖아요. 그죠? 1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이퀄 3분의 4가 되죠. 이퀄 1과 3분의 1이 되죠. 어쨌거나 3분의 4명. 그러니까 이 y의 expected value는 3분의 4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한 명, 두 명, 세 명 있을 수는 있지만은 3분의 4명 혹은 2분의 1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개체로는 있을 수 없지만은 전체로서는 가능하죠. 전체.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 좀 있으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그 확률은 개체와 전체의 얘기입니다. 맨 첫 번째 말이 나있어요. The law of probability so true in general, so fallacious in particular. 확률이라고 하는 것, 확률의 법칙은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잘 들어맞지만은 개체로 보면은 항상 틀리기 쉽다는 거죠. 3분의 4명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개체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전체로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 3분의 1, 3분의 4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300명 아니 100명 곱하기 3분의 4 아유 모르겠다. 나중에 계산해 봅시다. 많이 헷갈린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밑에 있는 얘기도 조금 더 볼까요? 뭐네. 그리고 만약에 큰아이가 이미 딸 아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럴 때 아이들 둘다 딸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또 다른 얘기죠. 이 경우는 랜덤 이 z 값입니다. 베리어블 z인데 이 z는 뭐냐니까 이미 한 명이 딸이라고 나와진 거예요. 첫 번째 애가 딸인 경우는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서 둘 다 딸인 경우는 이 경우가 되죠. 이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되죠. 그죠?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이 경우는 2분의 1이 됩니다. expected value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y 랜덤 베리어블 y와 랜덤 베리어블 z의 값은 다르죠. 컨디셔널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본문 내용이 상당히 재밌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여기 랜덤 베리어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한번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